미국에서 30년 전에 발생했던 미제 살인사건 용의자가 죄를 자백했습니다. 지난 1994년 당시 22살이던 스테판 스머크는 37살 로빈 로렌스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당시 군인이던 스머크는 워싱턴 DC 인근 부대에서 차를 몰고 나와서는 아무나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한 집에 숨어들었고 두 살 딸을 돌보던 로렌스를 해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30년 동안 숨어 살던 스머크를 찾아낸 건 한 DNA 분석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당시 범행 현장에서 모은 DNA 자료를 분석해서 현재 자녀들에게 나올 수 있는 특성까지 파악한 뒤에 스머크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스머크는 간이 DNA 검사에 응한 지 몇 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I can't grapple with that or anything of what he did. That he just happened to pick my sister's house and go in and take her life for no reason other than what was in his head. 스머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살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부인과 아이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아마 연쇄살인범이 됐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It blew our family apart and for many, many years it was just very difficult. But at least he is no longer on the streets. He's no longer a danger to any other family or person. 내년 3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스머크는 최대 7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